자, 오늘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이 썰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격투 게임 아시죠? 저번에 제가 격투 게임 고인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격투 게임이 왜 고인물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격투 게임에 기성세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격투 게임이 고인물화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성세대는 10대입니다, 10대. 초중고등학교, 현재 초중고등학교생. 10대 친구들, 초중고. 사실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 방송도 그렇고, 이 방송이 흥하려면, 방송이 흥하거나 좀 뜨려면 이 기성세대를 잡아야 돼요. 아, 전안 합니다. 안 해요. 기성세대를 잡아야 됩니다. 유튜브도 보면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 10대 친구들을 잘 잡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교님이 그렇잖아, 맞죠? 근데 이상하게 보면 격투 게임들은 10대 친구들이 없어. 아, 여쭤봐도 되냐고요? 네, 여쭤보세요. 10대 친구들이 없어요.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 맞죠? 왜이 격투 게임에 기성세대 유입이 안 될까 생각해 봤어요. 아, 로얄님 어서 반갑습니다. 로얄님 요즘에 좀 충성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로얄님 또 오시나요? 로얄님 또 그때 오시나? 3일날? 우리 포졸도 씨는 방종했나요? 우리 포졸도 씨, 미스터 포졸도. 포마이크스는 방종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격투 게임을 하기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네. 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격투 게임을 하기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 잘 견딜게요. 알겠습니다. 이빨이 엄청 아프겠네요. 양꼬치 포블링근하고 가가지고 양고기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양고기 먹방.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격투 게임을 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격투 게임을 왜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긴요. 어렸을 때 해봤으니까 알고 있잖아. 어렸을 때 모쿠진. 나무는 애는 모쿠린입니다, 모쿠진. 모쿠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격투 게임을 하기 너무 접근이 용이했잖아요. 어딜 가도 오락실이 많았잖아요. 시장통 가면 오락실이 엄청 많았고, 번화가 가도 오락실이 많았어요. 거기 가면 항상 중간에 격투 게임이 있었습니다. 저울 때까지, 그러니까 저울 때란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어. 맞죠?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맨날 거기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으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맞죠? 어렸을 때그 추억을 당연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2, 30대 아재라고 불리는 분들. 근데 지금 친구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친구들. 지금 친구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지금 친구들 오락실이 있습니까? 학교에 오락실 있어요? 없어요. 오락실 없습니다. 맞죠? 전혀 없어요. 네, 올드게이머님 말씀하세요. 전혀 없어. 아, 죄송해요. 그 올드게이머님 죄송한데, 올드님 죄송한데, 좀 죄송하다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멤버가 정해져 가지고 올드게이머님 좀못뵐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게 올드게이머 죄송한 게 멤버가 정해져 있어요. 멤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멤버들 말고는 좀 뵙기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오락실이 없으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올드게이머니. 네. 멤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에 뭐, 시간을 내든 갈게요. 그래서, 이 격투게임 존재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격투게임 존재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현재 기준으로. 자, 오신준님 죄송한데, 주제하고 좀 벗어난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경고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만약에 격투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아니야. 그러니까 좀 생각해봐요. 이 격투 게임을 하려면 일단 콘솔이 무조건 있어야 돼. 맞죠? 콘솔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콘솔기가 뭡니까? 엑박 아닙니까? 엑박 아니면 콘솔이 있어야 돼. 맞죠? 엑박 아니면 플스가 있어야 돼요. 맞죠? 이거 비싸? 이거 좀 쌉니까? 비쌉니까? 한번 볼까? 플스 최신 거 있어야 되죠?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 하는지. 플스 4가 있어야 되네. 네, 플스 4. 41만 9천원이네요. 41만 9천원. 거기다가 격겜 CD 있어야 되죠. 네, CD 있어야 되고 거기다 뭐 있어야 됩니까? 조이스틱 있어야 돼요. 자, 거기다가 컴 상태도 좋아야 됩니다. 거기다 뭐 있어야 되죠? 인터넷도 좋아야 돼요. 왜냐면 사람하고 대전해야 되잖아. 자, 이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조건을 무조건 갖춰야 돼. 봐봐, 콘솔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콘솔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엑박 또는 플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CD, 게임 CD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잘 플레이하기 위해서 조이스틱 있어야 돼. 비싼 조이스틱. 어설픈 조이스틱 있으면 안 돼요. 보통 조이스틱이 보통 좋은 게 매드캐치 이런 게 20만 넘거든요. 격투 게이머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건바 옵시디언이 있어요. 건바 옵시디언.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것도 한 20만 넘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건바 옵시디언이라는 랩스틱이 있어요. 비싸네요. 지금 검색해 봤는데요. 건바 옵시디언 조이스틱이 24만 8천원이에요. 제싼 게. 네, 제싼 게 28만 8천원입니다. 아, 진짜 비싸네. 컴 상태도 좋아야 돼요. 컴도 꾸리면 20만 넘어요. 격투 게임 쓰시는 분들 메이크스틱도 많이 안 써. 메이크스틱 이거 단집 있어가지고 보통 건바 옵시디언 아니면 매드캐츠 씁니다. 예. 건바 옵시디언 아니면 매드캐츠. 매드캐츠도 20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컴 상태 좋아야 되죠. 인터넷 상태 좋아야 됩니다. 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8,000엔이 아니라 8,001이라고 헛소리 하는 거야.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아무튼 돈이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PC 게임을 예를 들게. 다른 PC, 롤을 얘기합시다. 롤은 CD 필요합니까? 야, 그러면 메이크 스틱도 10만 원 넘어요. 메이크 스틱도 그러니까 12만 원 요즘에. 제 세팅으로 하면 13만 원 정도 들어요. 제가 가지고 레버랑 다 달면 13만 원. 근데 메이크 스틱은 보시다시피 제가 오래 쓰고 있잖아. 8년 넘게 쓰고 있잖아요. 아, 이제 7년 넘었지. 7년은 8개월? 진짜 오래 쓰고 있네. 진짜. 장수 스틱이다. 내가 그렇게 샷건 많이 때렸는데도 버티고 있어. 저 메이크 스틱은 한 7년 6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가 2012년이었으니까. 전 초기 모델. 그러니까, 일반 PC 게임 생각해. 일반 PC 게임은 컴퓨터만, 인터넷 상태만 좋으면 다할수 있어요. 맞죠? 어?
콘솔 기기 필요 없습니다. 격게임 CD 필요 없고 조이스틱 필요 없어. 키보드만 있으면 돼. 단지 키보드 좀 제대로 할것 같으면 기계식 요즘에 청축 갈축이 있죠. 뭐 제니스 같은 거. 제니스 레오폴드 같은 거 그런 키보드 써야 된다거나. 그래도 격투 게임에 비하면 적게 되잖아, 맞죠? 이 격투 게임은 저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맞죠? 확실히 다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 자, 요것도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게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들은요. 기성세대들은 게임을 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희도 그랬지만 누가 같이 하는 사람 있어야 돼요. 친구나 누가 같이 하는 사람 있고 친구끼리 여러분 생각해요. 10대 때는 뭐 혼자 PC방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친구들끼리. 야 뭐 팀플레이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되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롤 같은 거 해도 같이 뭐 4대4 한다거나 배그도 4대4 한다거나 3대3 한다거나 스타도 뭐 같이 할 수 있잖아. 같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같이 한 사람이 없어요. 같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내가 이걸 잘해도 누가 잘한다고 뭐라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 실력을 겨룰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우 글로우 스핀 아우 땡스 예스! D&D 글러스핀 D&D 던전 앤 드래곤즈 섀도우 오브 마스타라 올 캐릭터 원커인 노데스 하데스트 올 루트 클리어 마스터 오케이?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같이 하는 사람 있어야 뭐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너 같이 할래? 나랑 같이 할래?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되는데 관심도 없고 같이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서 해도 적적하잖아 이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바이바이. 씨 유 넥스트 타임. 바이. 같이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스타도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스타크래프트 한 이유도 있는데 스타를 왜 했냐 하면 애들이 자꾸 스타 얘기하는데 나는 오라시 게임 얘기하는데 애들이 안 끼워줘요. 안 끼워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넌 오라시 게임 하는 정도만 프로게이머는 피적할 수 있을 텐데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너 왜 스타 안 하냐 하면서 오라시 게임 자꾸 삼국적인 재갈량 그 짤짤이 말지 말고 자꾸 스타 좀 하라고. 그때 오라시리 사람이 텅텅 비는 시절이었거든. 1999년 2000년 시절이니까. 그래가지고 친구 강제로 끌고 가는 거야. 너 스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 기성세대 때는요 어떤 게임을 그 반에서 같이 하고 있느냐, 같이 친구들끼리 어떤 게임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JJH님 어서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글러스핀 팔로우 땡큐. 같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같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이건 저도 공조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격투 게임에서 뭔가 넷플이 내는 거 하려면요 실력이 내가 어중간해가지고는 비비지도 못해. 고인물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고인물의 특징. 우리가 왜 고인물을 알겠어요? 하수들은 다 떠나니까 고인물 게임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스타가 왜 고인물 게임이 있어요? 허점이 없어요. 여러분 스타 배틀넷이라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다 기본 중수 이상이에요. 승률이 30%밖에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다 한다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 정도 플레이하면
60이나 70 찍어야 되는데 지금 30%밖에 못 찍는다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하수가 없어요. 스타 시작할 사람도 없고 원래 오랫동안 하고 좀 실력이 좀 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스타만 그러겠습니까? 격투 게임은 더 심하다는 거죠. 격투 게임 원래부터 쭉 해온 사람들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뉴비로 딱 들어갔어요. 과연 게임이 될까? 가자마자 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는데 계속 얻어 터지다 보니까 게임이 재미가 있어요? 능률이 오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딴 게임 왜 하고 있지? 완전 호구같이 당하기만 하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뭐지? 예전에 중포로 하면서 이 짱깨들 중국인들하고 같이 하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전적에 비해 실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적에 비해서 실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한다고 해서 극복이 안 되고 오히려 그 갭이라는 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했었습니다. 좀 그런 게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홍보의 부족. 자, 여러분도 생각해봐. 개인 방송이 아닌데 TV에서 이걸 본 적이 있습니까? TV에서. TV에서 이런 걸볼 기회가 있냐고요? 없을 텐데요. 없을 거야, 아마. TV에서는 언급조차 안 해요, 맞죠? TV에서 언급조차 안 하고, 인터넷 기사에서도 격투 게임 언급이 없어. 홍보해줘도 모자랄 판에 홍보가 아예 없어요. 홍보가 아예 없으니까, 없다고 게임, 이런 게임 아예 없는 줄 아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더 이상 안 나오는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계속 후속판 나오고 있고, 대회도 하고 있어. 근데, 아무도 이 외신이나 어떤 그, 사이트에서,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기성세대 친구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 자기들이 발품 팔아서 찾아야 돼요? 찾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극소수죠. 맞죠? 세계대회 우승해도 공중파에 안 나와요. 점점 고립되는 거야. 이걸 뭔가 있잖아. 우리가 어떤 대회나 이런 걸 했다는 거를 주변에 알려줘야,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아, 이런 대회도 하는구나. 아, 아직도 이런 게임이 대회를 하고 있네. 야,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홍보라는 게. 대회라는 게 많은 사람이 알아야 일단 알아야 뭐 보든지 말든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알려주지도 않고 뭐 어디서 하는지 뭐 보이지도 않고 기사도 안 나와. 그러면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없는 줄 알겠죠.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자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자영업 개업할 때 전단지나 찌라시나 뭐 어플 같은 거 돌려서 우리가 장사 개업했다는 거 알려야. 아, 우리 동네 우리 치킨집 했구나. 치킨집 여기 개업했는데 나중에 시간 날때 여기 한번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전단지도 안 뿌리고 어플로 등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치킨집이 있는지 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자영업 같은 것도 홍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음식 잘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홍보가 돼 가지고 맛이 맛있어야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올거 아니에요. 하물며 자영업도 홍보가 중요하잖아. 먹는 장사도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맞죠? 근데 격투 게임은 누가 뭐 사이트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인터넷 기사를 뜨는 것도 없고 방송에서도 안 나오고 아무도 뭐 모르고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뭐냐? 아는 사람들 많은 거죠. 아는 사람들 많은 거. 고인물아. 그러면 저 뉴비들, 저 어린 친구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심지어는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네이버에 e스포츠란 있어요. e스포츠. e스포츠에 대회 언급도 안 돼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대회 언급이 안 되는 거야. 기사도 안 나와. 검색해도 안 나와요. 구석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뭐 인지도 높은 대회에 밀려가지고 완전 구석이 있는 거야. 우리가 막 일일이 막 마우스 커서 올려가지고 찾아봐야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처음에 없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야. 근데 없을 수밖에 없잖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데 오라실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하지도 않. 주변에 주변 또래 친구들 하지도 않고 접근도 용이하잖아. 그 홍보라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임 있다는 거를. 그럼 그 중에 좀 몇몇 친구들은 아 이거 하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도대체 누가 이걸 보겠냐 말이죠. 누가 이걸 알겠냐 말이죠. 저 5번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홍보의 부족. 정말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격투게임에서 격투게임이 좀 더 롱런하기 위해서라면 요즘 10대 친구들 요즘 10대 초중고등학교 친구들을 어떻게든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한다거나 주변에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이 친구들이 뭐 PC게임도 좋지만 이런 어떤 격투게임도 재밌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을텐데 근데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고립되고 고인물화되고 이런 유비들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격투게임의 팬으로서 뭐 킹오파나 뭐 스파나 철권이나 이런 게임들이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좀 대회에 좀 입상도 좀 하고 좀 팬들 좀 많이 생기고 좀 활성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격투게임의 기성세대 유입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